너들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몇 시간 해? 응? 몇 시에,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해, OS를? 5시간 넘게 하는 사람? 5시간 안 하는 사람?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OS를 공부하라고 했는데, 너들 변호사, 의사 싫지? 너들보다 돈도 많이 벌어서, 그지? 응? 걔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변호사 시험 붙으려면 아무리 똑똑한 놈도 2년은 오직 공부만 한다. 잠자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 붙은 거야. 근데 너들 존경 안 하잖아. 너들 그만큼 노력도 안 하면서 2년 동안 컴퓨터 전공만 저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공부해봐. 그 수준 이상 올라가. 근데 노력 안 하고서 무슨 혜택을 보려고 하냐? 어? 그건 도둑놈 심보야. 일 안 하고서 뭘 잘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오늘 공부할 거 예습해 왔니? 물어보자. 나초스 뭐 하는 거야? 오늘 나초스 할 차례지? 9번인가? 윤관, 윤관이, 예. 나초스 뭐 하는 거냐? 누구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벌 받아. 응? 어떻게 벌 받을래? 여기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공부하라는데 왜 안 해? 어? 이게 죽어서? 임시로 저기 우리 항공대 저기 뭐지? 그 게시판 같은 게 있지? 홈페이지에 그 이름 뭐냐? 에듀클래스 거기에 집어넣어놔라고 그렇게. 이게 아마 복구하는데 전산소 설치하면은 일주일 넘게 걸릴 거 아니야. 야, 엄청난 핑계를 찾았구나. 교과서 이놈아. 교과서에 나초스 없어. 교과서에 나초스가 없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복습은 했니? 스레드는 다 알겠어? 오케이. 잘했어. 나초스 공부한 사람 있어? 야, 이거 물어볼 수가 없구나. 그럼 뭐 너들 잘못이 아니네. 저 불 좀 꺼줘봐. 야, 이건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나초스는 장난감 OS야. 장난감 OS인데 버클리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 전에 C 버전이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그 자바 버전으로 다시 바꿔놨거든. 그래서 조교가 이거를 실제로 받아서 일을 해보고 이제 스케줄링을 짜보고 그러고 있는데 좋대. 그래서 나초스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실제로 커널을 볼 수가 없잖아. OS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커널을 볼 수도 없고 커널 속에서 스레드가 내지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OS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리눅스가 있고 리눅스 혹은 윈도우즈가 있고 이 위에 나초스란 일반 입장에서 MS 오피스가 여기서 그냥 똑같이 돌아. 예를 들어 오피스랑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도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야.
윈도우즈 입장에서 보면, 윈도우즈나 리눅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OS야, 그지? 그리고 요 위에 나초스 앱이 돈다고. 나초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스레드 형태로 돌아가거나 뭐 이러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작은 나초스 왕국을 형성하고 이렇게 돌아가. 어? 요 밖에는 나초스 아니야. 밖에는 리눅스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초스를 돌려놓으면 우리가 이 나초스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여기 요 속에 스케줄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 스레드에서 유저 레벨 스레드도 만들고 뭐 이 커널 스케줄러도 만들고 이럴 수가 있잖아. 저거를 학생들 교육용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OS가 돌아가는 게 눈에 배기 때문에 꽤 재밌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모니터를 하나 붙이고 여기에 스레드 1과 스레드 2를 이렇게 돌리면 스레드 1이 돈다, 스레드 2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저걸 갖고 한번 돌려보면 내가 수년간 이거를 반복했는데 과거 3년 동안에는 Geek OS라는 거 또 해봤는데 얘보다 나초스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기고OS를 안 하고 다시 나초스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OS를 감을 못 잡다가도 아 교수님 이거 돌려보고서 제가 OS 감을 잡았습니다 라는 학생이 해마다 몇 명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그 친구들은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계속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초스 consists of two main parts.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OS 파트가 있고 두 번째가 머신 에뮬레이터가 있는데 이 밑에 하나가 빠졌다. 그치? 여기에 나초스 하드웨어가 머신이야.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면 8086 기계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텔 계열의 CPU 같은 걸 여기 하나 시뮬레이션을 에뮬레이터 형태로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 명령어를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하드웨어와 OS와 어플리케이션 세 개의 계층이 다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에뮬레이터가 시뮬레이터 하기를 MIPS CPU 이게 MIPS 뭐란 말이 어디 나올 거야? 무슨 MIPS를 시뮬레이션 해놨거든. 그래서 그 CPU도 있고 그 속에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값도 있고 여기에 요의 레지스터다. 이 진짜 이 밑에 정말 우리 인텔 X86 계열의 CPU는 이 밑에 있고 이거랑 무관하게 얘가 요 속에 가상 CPU도 있고 이게 MIPS란 거야. 어? 그 다음에 클락도 있고 레지스터도 있고 그지? 뭐 메모리도 있고 이래 전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뒤져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레지스터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타이머도 있고 콘솔도 있고 요 콘솔이 얘야 그지? 요 얘가 콘솔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버와 네트워크도 있는데 여기에 요 속에 작은 디스크 드라이버도 있어. 디스크 드라이버란 게 결국은 빈 파일일 거라고 예를 들면 그지?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붙여놨는데 네트워크는 잊어버리래. 여하튼 우리가 필요한 OS 수업 시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계들은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나초스는 OS를 이렇게 돌려 놓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초스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짤 거야. 그래서 짜서 돌리면 나초스가 돌아간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the OS and the machine emulator run together as a single Unix process. 그래서 이만큼이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이 하나의 유닉스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처럼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나가는 건데 어사인먼트를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보고 숙제하면 돼.
이거는 우리 조교가 숙제를 내줄 테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리드 아마 조교가 숙제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냥 보고 여기에 이제 내가 얘기할 부분은 나초스 에뮬레이터 머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그런 얘기인데 nachos.h1machine.cc 이게 구버전이니까 아마 자바 버전으로 바뀐 게 똑같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mips.simulator.cc라는 것도 있고 interrupt.h, timer.h, statistics 통계치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통계치 이런 것들 값도 나오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 다음에 OS 파트가 이제 스레드 머신.cc나 스레드 테스트.cc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스레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 콜 처리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스케줄러가 .h만 있고 그 다음 스케줄러.cc가 있는데 이 스케줄러.cc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어리티 베이스드 스케줄링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이 실제 여기에 스케줄러를 짜넣게 된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 스레드 중에서 어떤 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돌릴지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훨씬 더 감이 잡힐 거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낮춰서 스레드는 어떤 구조를 갖냐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여기는 분산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배포판에는 이런 뜻이다. 우리가 배포판에는 낮춰서 does not support the multi processes. 지금 그 저 나토스는 장난감 OS이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스레드는 지원하는데 all thread share 모든 스레드가 execute share has 하고 공유하기를 the same code 전체 나토스 코드를 전체 공유를 하고 all thread share the same global variable. 여기서 스레드가 여러 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개 더 돌아가더라도 이게 글로벌 변수를 다 공유해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야. 가서 잠 깨시지. 그 다음에 some interesting function에 나초스 속에 이제 이런 fork나 thread fork, thread yield, thread sleep, 그 다음에 thread finish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yield가 waiting이야. waiting. 그래서 우리가 아는 fork와 waiting, 그 다음에 sleep, finish. waiting이 ready, ready to run이 waiting이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finish fork가 이게 new고 이게 waiting이고 이게 sleep이고 finish 끝나 terminate고 하나가 없지? 뭐야? 조는 친구야 뭐가 없어? 어? 어? 이제 맞다 running 상태가 없다 그지? running 상태만 이제 있으면 다 되니까 running은 뭐 너들이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나초스에서 실제 포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이런 그 코드를 이렇게 예제로 짜놨어. 예제로 짜놨으니까 읽어보면 금방 알 것 같아. 새로운 그 포크를 나초스 스레드를 새로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ield 웨이팅으로 들어갈 때 세이브하는 거. 세이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니? 너 이름 뭐냐? 김정진이요. 정진아. 네. 슬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데이터를 저장. 그렇지. 어디다 저장해? 네. 응? 무엇을 어디다 저장해? 어? 명확히 맞는 아는 것 같아. 뭐를 저장한다고? 상태들을 어? 상태에 있는 상태들을 상태값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니? CPU의 상태를 저장한다고 말했는 거 맞아? 구체적으로 거기 뭐니? 레지스터들 값 CPU 속에 레지스터 들어있지? 몇 개? 어? 네가 아는 거 다 얘기해봐. 무수히 많아. 거의 30몇 개일 거야. 요새 거는. 요새 복잡한 CPU가 돼서.
네가 아는 거 다 얘기해 봐. 맞다. 데이터 레지스터 또. 크게 얘기해. 어? 스택 레지스터. 오케이. 큐라는 건 없어. 베이스 레지스터 맞아. 또. 어? 텍스트 레지스터 그런 거 없어. 정진이가 뭘 모르는 거냐면 이게 인터넷 되나? 응? 오케이. 여기에 정진아, 그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게 상태값이다 다 CPU다 라고 하면 당장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너 교수님 나보다 더 훌륭한 교수님 여기 계셔. 위키야. 어? 위키 가서 궁금한 걸 그냥 다 쳐봐. 그러면 여기가 정보가 무궁무진해. 무궁무진해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오케이. 한국어는 난 모르겠고 영어를 치면 정보가 훨씬 더 많으니까 English가 어딨냐? 어디 있어? 아, 더 위에 있어? 제일 위에 English를 가서 이게 요새 CPU가 뭐냐? 제온, 너 알지? 너 CPU 이름 뭐야? 예를 들어 X386 할까? 586 할까? 80586이냐? 80586 CPU registers. 이렇게 쳐보자. 나도 안 쳐봤는데. 나 뭐가 나오나 보자. 인텔 이게 무지무지 느려요. 없대. 인텔 X86 CPU 레지스터도 없대. 그러면 이거 집어보면 나오지? 대충 자 여기에서 32비트에 이게 레지스터들이잖아. 정진이 보이니? 어? 보여요? 읽어봐. 딥다 크게 해줄게. 읽어봐. 어, 그, 아니, 영어, 월도 밑에, 불릿. 총알 붙은 것만 읽어봐. 네? 총알 붙은 것만 읽어봐. 이거 불릿이라고 그러지? 저, 점. accumulator가 몇 개냐? 네 개, 다섯 개지? 그지? accumulator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가 이게 lower하고 higher하고 붙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 accumulator가 역할을 하는 놈이 이름 붙어서 다섯 개나 있어. 그지? 또, 그 다음. base index register 역할을 하는 놈이 또 다섯 개나 있어. 그 다음. 이게 우리가 카운트라는 거 있잖아. 이게 시계거든. 카운트 레지스터인데 숫자 이렇게 카운트 하는 거. 그것만 해도 또 레지스터가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 이거는 봐. Extend the precision of the accumulator. Accumulator에 좀 더 정밀한 버전이래. 그래서 이런 또 레지스터가 또 이만큼 있어. 생각보다 레지스터가 무지 많지, 개수가. 그지? 소스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지,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레지스터 있고, 스택 베이스 포인터,
스택 포인터도 지금 여기에 세 개나 보여요. 그지?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포인터도 또 세 개나 보이고, 아직 덜 끝났어. 그지?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몇 개냐? 코드, 니가 정진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너 아까 코드 레지스터, 내가 틀렸네.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 데이터 레지스터도 있고, 스택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또 다 있고, 이게 아마 대표성을 갖는 걸 거야. 그래서,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러닝에서 레디가 될 적에 정진이 말대로 상태값이고, 이 상태값을 그냥 다 PCB 속에 보관을 한다, 이런 뜻이야. 정진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가 위키피디아에 가서 찾아보면 공부할 적에 이게 네가 산 지식이 돼서 이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찾아보기, 오케이? 그 PCB 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 뭐 압축되거나 암호화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 그냥 PCB 커널 데이터 스트럭처는 워낙에 라이트하고 리드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 같은 거 안 해. 저 양이 너들 눈에 많아 보이지만 메모리를 뭐 기가비트를 꼽는, 기어 바이트를 꼽는데 그 저게 무슨 문제겠어? 경기라, 너가 잠 깼으면 들어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꾸 잠이 오니까 일어서서 돌아다녀. 잠 오면 돌아다녀. 어? 가만 앉아 있는 게 잘못이야. 그래서 여봐봐. 지금 일드 하다가 정진이 불렀구나. 봐. 스레드를 포크하고 나서 올드 인터럽트 뭐 블라블라 가서 스케줄러가 여기 스케줄러 포인터잖아. 스케줄러가 find the next to run. 그지? 다음번에 찾을 스레드를 찾아서 그게 next 스레드로 하고 자기는 슬립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if next 스레드가 null이 아니면 찾아졌으면 이런 뜻이다. 그지? null이면 equal to null이면 못 찾았던 뜻일 텐데 찾았다는 뜻이고 그 놈을 스케줄러에 ready to run으로 지금 찾은 그 놈을 this를 집어넣어서 돌리란 뜻이야. 스케줄러에 run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thread가 돌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정진아? 네. 이해했어? 아니요. 못했어? 다시 해줄까? 잘 들어.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응? 얘는 어디 갔어? 얘인가? 얘지? 네. 이거 설명하는데 잘 봐. 이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일드가 슬립이라고 그랬지. 아, 웨이트라고 그랬지. 그지? 웨이트가 하는 일이 뭐겠니? 웨이트는 레디 큐에 있는 스케줄, 레디 큐가 이렇게 생겼잖아. 상태. 이게 러닝이고, 이게 레디인데, 이게 레디 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지? 그지? 이렇게 해서 슬립이 이렇게 가잖아. 이게 이제 포크에서 들어오고 이게 터미네이터, 그지? 여기서 이 레디가 하는 일이 뭐니? 슬립 큐에서 이렇게 쫙 돌려보고 프로세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베이스면 가장 우선순위를 높은 걸 찾아보고서 그 놈을 이쪽에 딱 집어넣으면 그게 레디가 하는 일이지. 그리고 자기는 지금 또 러닝은 자기는 여기에 가서 매달리고 예를 들어 자기 타임 퀀텀이 끝났을 경우니까 기억나? 그 얘기야 얘가.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이 잠자기 이전에 자기가 다음번에 찾을 스케줄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find the next to run이잖아. 그치? 다음번에 돌아갈, 자기는 슬립에 들어가고 다음번에 돌아갈 스레드를 찾아야지. 찾는데 만일 찾아졌으면 쭉 한번 쫙 뒤지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스레드를 찾을 거 아니야. 찾아졌으면
찾았으면 뭐하니? 레디 투 런에 방금 찾은 그거를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고 넥스트 스레드를 런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과 이게 무지 간단하지만 핵심 코드는 다 들어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슬립은 뭐 한다고? 왜 하니? 아이오 때문에 하지? 그래서 아이오 때문에 하는지 봐. 슬리핑 이게 블락드 상태값을 스테이터스를 블락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통해서 find the next to run을 찾아서 이게 next thread로 하는데 이게 널이면 그지? 아이들 다음번에 뭐냐? 블락으로 자기를 만들 자기는 블락으로 가고 자기는 블락으로 가고 여기 넥스트 스레드를 찾는 과정이거든. 그지? 넥스트 스레드는 누구냐 하면 스케줄러가 아까 저 위에서 찾은 find the next to run에서 계속 찾는데 못 찾으면 그냥 뱅뱅 돌 것이고. 그지? 찾으면 여기에 바로 while loop을 빠져나와서 넥스트 스레드를 run을 시켜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 스레드가 자기가 슬립하러 내려온다고 슬립을 하러 내려와서 자기는 슬립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 여기에서 다음번 돌아갈 스레드를 또 찾아서 이게 집어넣어놓고 자기가 슬립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CPU가 비게 되지. 그 과정이 다 한 얘기야. 말 되지? 그래서 스레드 저기 스케줄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금 더 그 나초스를 갖고 실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내부를 배우면 아마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프로젝트 좀 열심히 해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그 이슈로 가는데 싱크니제이션이야. 동기 문제다. 스케줄링이 지금 여전히 프로세스 관리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지난번에 컨슈머 프로듀서에서 컨슈머 프로듀서에서 컨슈머가 프로듀서가 한번 데이터를 컨슈머 프로듀서가 한번 돌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컨슈머가 한번 돌면은 그 데이터를 소모를 하지. 그래서 프로듀서가 한번 돌고 컨슈머가 한번 돌고 이렇게 아주 짝을 맞춰서 돌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돌 텐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프로듀서가 한참 돌면은 데이터 생성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컨슈머가 데이터 소모를 하기 전에 프로듀서가 더 이상 생성을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반대 경우도 있다. 그치? 프로듀서가 데이터 생성을 해주지 않는데 컨슈머가 계속 데이터를 소모를 하면 더 이상 소모할 데이터가 없어서 컨슈머도 기다려야 돼.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프로듀서도 적절히 돌리고 컨슈머도 적절히 돌리면 가장 이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게 왼쪽 페이지에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야. 말되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드럼 칠 때 쿵짝쿵짝 하잖아. 그런 박자를 맞추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스케줄링이 잘 될 수 있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박자를 맞춘다는 거가 사실은 이게 프로세스 내지는 스레드 간에 동기를 맞추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내가 이제부터 프로세스나 스레드나 얘기할 때 그냥 섞어서 들어. 다 스레드야. 오케이? 내가 뭐 프로세스라고 해도 그냥 스레드라고 알아들어. 나도 자꾸 헷갈려서 말이 헷갈려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too much milk라는 이슈가 있는데 한번 누가 읽까? 누가 잠이 오니 지금? 잠 오는 친구가 한번 자원해서 읽어봐. 어? 너 흰 옷, 너 잠 오지? 네가 읽어봐. 크게 또박또박. 투 머치 밀크. 3시 어라이브 홈. 3시 5분. 루킹 프리저. 프리지. 냉장고를 들다 봤더니 집에 와서 냉장고를 봤더니 밀크가 없어. 이렇게 말해. 냉장고를 들어봤더니 물가 없다. 아. 네가 말이야. 네가 이렇고 네 룸메이트가 두 사람이 이제 방을 하나 같이 이제 룸을 쉐어하는 룸메이트가 있다 이런 얘기지. 내가 16분정으로 떠났다. 그래 이제 그 슈퍼에 가서 3시 15분 너의 룸메이트가 집에 왔다. 3시 20분 16분정에 도착했다. 내가 도착했다. 아니 그 사이에 룸메이트가 와서 룸메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 우유가 없어요. 그 사이에 지는 이제 겨우 슈퍼에 도착한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또 밀크 사고 돈을 내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이놈은 또 냉장고가 없는 게 아니라 우유가 없어서 또 저기 슈퍼로 간 거야. 계속해. 문제 생기지, 그지? 그러면은? 3시 35분. 집에 도착했다. 룸메이트는 16분 전에 도착했다. 3시 36분. 너는 내가 냉장고에 우유를 놓았다. 3시 40분. 너의 룸메이트가 우유를 찾고 16분 전을 떠났다. 3시 50분. 룸메이트가 집에 도착했다. 51분. 냉장고에 우유를 놓았다. Oh no. 자, 이게, 이 문제가, 이 프로듀서 컨슈머 쪽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프로세스 간에, 스레드 간에도 똑같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스레드 한 놈이 너무 많이 돌면 이게 언밸런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적절히 프로듀서도 돌고, 적절히 컨슈머도 돌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케줄링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스케줄링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즉 뭔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돌아갈 때는 이게 장단을 맞춰줘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야. 이 문제를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 부분이 여기야. Look in the freezer 하고 No milk, leave for grocery. 그 다음에 룸메가 arrive home, look in the freezer 하고 No milk. 이 부분이 문제거든. 그래서 하다 못해 얘가 슈퍼에 가면서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을 하나만 붙여놔도 얘가 안 갔을 텐데 포스트잇을 안 붙여놓고 그냥 지 생각만 하고 갔다 오니까 룸메가 또 갔다 온 거지. 그래서 포스트잇을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동기가 맞을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래서 not an atomic operation. 그래서 여기서 이걸 조금 더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냉장고를 보고 우유가 없으면 냉장고를 자체를 룸메가 액세스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야. 냉장고 문을 못 열게 잠수를 딱 채워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그리고 나서 내가 슈퍼 가서 그 냉장고 우유를 사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우유를 사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키를 풀어놓으면 룸메가 냉장고 문을 아예 못 여니까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보지. 못 보내면 안 가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그지? 그렇게 푼다는 것이 어타믹 액션이야. 어타믹 액션은 이게 아톰이란 게 옛날 사람들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토믹이야. 근데 아토믹이 이제 다 분해되지. 뭐로 분해되더라? 뭐 쿼크니 뭐 이런 걸로 분해가 더 이상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신기술이고 옛날 아저씨들은 아톰이
분자에 비하면, 몰레큘에 비하면은, 몰레큘은 분해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톰은 더 이상 분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듯이, 이 자체를 하나의 어타믹 액션으로 묶어놓으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어타믹 액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트랜잭션 배우니? DB 안 배우니? DB 4학년에 배우나? 2학기 때 배워. 2학기 때 배우면 또 우리 황 교수님한테 트랜잭션 엄청나게 배울 거라고. 트랜잭션의 기본 개념이 어타믹 액션이야. 즉, 내가 은행 오퍼레이션을 한번 시작을 하면, 그지? 내가 돈을 입금을 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완전히 입금할 때까지는 중간에 아무도 내 계정을 중간에 인터럽트 하지 못한다. 그게 어타믹 액션이야. 또 내가 돈을 인출할 때는 인출이 시작되면 인출이 끝날 때까지 성공하든 페일하든 그게 하나가 어타믹 액션으로 단일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중간에 적절히 하다가 그만두는 건 없단 말이야. 돈을 반쯤 집어넣었다가 안 넣는 경우도 없고 빼는 경우도 없어. 그게 어타믹 액션이라는 것을 이해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어타믹 액션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나 한 번 더 아씨 이름 뭐더라? 성진. 성진이가 another example 한 번만 대줘봐. 스레드 A, I가 0일 때 I 10보다 작을 때 계속 I는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A wins 를 출력합니다. I를 초기화하고 I는 10보다 작으면 자꾸 I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다 끝나면은 10보다 적으면은 계속 올리고 10이 되면은 나와서 A win이라고 프린트를 딱 하고 깃발 딱 들고 끝나. B는 B는 계속 작아져가지고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그렇지. I를 또 초기화하고 나서 B는 I를 자꾸 내리려고 애를 써. 빼기를 1씩 자꾸 해서 뱅뱅 돌다가 마이너스 10이 딱 되면 B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은 이걸 자꾸 밀어 올리려고 그러고 다른 놈은 자꾸 아래로 내려 올리려고 하는데 두 개 스레드를 동시에 돌리면 누가 이길까? 그런 얘기야. 누가 이길 것 같아? 모르지?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래서 ROTC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누가 이길 것 같아? 응? 어떡할까? 이놈한테 어떤 벌을 내릴까? 그래서 봐. 메모리 로드 and store. 이게 메모리 로드와 스토어가 어디서 일어나니? 이 예그잼플에서 이게 완전히 어셈블리 얘기다. 그지? 이게 i는 i 플러스 1 이거 로딩이니? 로딩에 이게 인크리먼트지? 그지? 이게 또 디크리먼트 하는 이것도 로딩의 디크리먼트지. 이 자체는 어타믹 액션이라는 얘기야. 즉 얘가 i를 올리는데 조금 올렸어. 1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쭉 올려야지 1이 이만큼 올라가고 빼기는 여기서 이만큼 내려야지 빼기인데 적절히 올려놓는데 얘가 또 빼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게 어타믹 액션이라는 가정이야. 어?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하는 거지. increment and decrement are at not atomic. 여기서 로딩과 스토어는 어타믹인데 이 수치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어타믹이 아니래. 그러면은 적절히 올리고 적절히 내리는 문제 걸릴 수 있다 이거지. 가정이 그랬을 적에 후민즈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겨? 모른다. Is it guaranteed? 보장돼 있냐? That someone wins. 누가 이긴다고 항상 보장돼 있냐? 안 돼 있어. What if both threads have their own CPU? 그러니까 이 각각이 이제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가 각자 다른 CPU와 다른 조건에서 running concurrently at exactly the same speed. 다른 CPU가 똑같은 속도로 돌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Is it guaranteed that it goes on forever? 무한히 돌 것 같냐? 한 놈이 올리고 한 놈이 낮추면 이게 잘하면 무한히 돌 것 같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What if they are sharing a CPU? 각자 CPU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며 CPU 하나를 갖고서 공유할 때는 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얘기야. 그 옆에 친구 잠 깨워줘라. 너 이름 뭐냐? 상우? 네. 이리 와봐. 확실히 잠 깨줄게. 이 잘생긴 놈이 상우 하드웨어 한번 봐. 막강한 하드웨어야. 해봐, 나보다 못한 하드웨어가 어딨어. 근데 우리 형님 같잖아. 잠 깨. 저기 저 읽어. 싱크니제이션부터. 내가 강의하듯이 해봐. 그리고 네가 저 하나 읽고 우리 학생들 눈치를 딱 봐. 이게 자는 놈이 되나 안 되나. 자는 애들 마음속까지 다 보인다. 이게 근데 네가 앞에서 세 줄째 앉아서 존다는 게 간이 부은 거지? 해봐. 어타믹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스레드 간의 협력을 인슈어하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그게 싱크니제이션이야. 잠깐만. 자, 너 이런 뭐 ROTC 빨간 ROTC 다시 말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CPU로 돌려야지 잠이 안 와. 어? 눈을 뜨고 있는데 CPU가 인마 잠을 자니까 IO가 같이 따로 자잖아. 내가 무슨 말했어? 눈만 뜨고 있고 CPU는 여전히 졸고 있어. 그게 보이지? 내가 모를 줄 아니야? 좀 무슨 빨리 이 ROTC한테 앞에 요 자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걔들은 군사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몸이 항상 피곤해요. 자기들 주장해.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래서 맨날 자기가 자는 걸 정당화하고 있어. 잠깐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싱크니제이션이 무슨 뜻이야? 야, 그건 나도 알아. 초딩 수준이야, 그거는. 대학생 수준으로 얘기해봐. 응? 싱크가 무슨 뜻이니? 저 옆에 친구가 도와줘봐. 야, 너 전우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어야지. 둘 다 죽겠다. 아, 앞에서 나온 것처럼 스레드가 여러 개 들어갈 때 우리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작업을 나눠서 준다고 할 때 그 얘가 막 앞서 나가거나 얘가 뒤쳐지거나 하면은 그 협력이 잘 안 되니까 맞아. 그거는 설명이고 여기는 정의잖아. 터미널로지는 definition, 정의거든. 정의는 정의대로 정확히 해야 돼. 여기에 군사를 붙이면 사족을 붙이면 안 돼. 그냥 통째로 저 문장을 외워야 돼. Synchronization 어떻게 한다고? Synchronization이 뭐라고? 그렇지. 협력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 그게 싱크니제이션이야. 알았어?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해하는 거 설명하는 건 오케이. 근데 싱크니제이션의 데피니션은 지금 한 번 더 반복하건데 이렇게 해야 돼. 어토믹 액션을 이용을 해야 돼. 그지? 싱크니제이션은 무조건 어타믹 액션을 이용을 해서 스레드 간의 협력을 확실히 협력이 되도록 하는 거야. 됐니? 즉 어타믹 액션을 이용을 안 하고 확실히 협력하는 건 싱크니제이션 아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게 그 어떤 용어가 주는 데피니션이라고. 우리 전산쟁이는 컨셉쟁이야. 우리는 수학 안 하잖아. 수학을 수식으로 안 하고 우리는 수학을 말로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싱크니제이션이 이거는 수학적 용어 같은 건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확하다고 두 스레드 간의 협력을 확신하는데 어타믹 오퍼레이션을 이용한다. 그렇게 말해야 돼. 오케이? 계속해. Ensure exclusion. Ensure that only one set does a particular activity at a time. 뭐래? Mutually exclusion은 또 정의다. 뭐라고? 너 이제 빨간 옷 했니? 너 오늘 하루 하나는 내가 가르쳐서 집에 보내고 싶어. Mutually exclusion이 뭐래? 너 저 영어 그 이해 못하냐? 큰일이다. Mutually exclusion의 정의는 단 하나의 스레드만 특정 활동의 한순간에 특정 활동을 하는 것. 이해되니? Mutual, 다시 말할게. Mutual exclusion이란 거는 단 하나의 스레드가 한순간에 하나의 일을 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혼돈을 시키면 Mutual exclusion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특정 시간에 하나의 일을 하는 것. 아니야. 그치? 오직 하나의 스레드가 한순간에 하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이 세 개가 들어갔다.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가 양쪽에서 하나의 일을 해도 안 돼. 또 하나의 스레드가 한순간에 두 개의 일을 해도 그거는 mutual exclusion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이 딱 한 번씩 들어가야 돼. 하나의 스레드가 한순간에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mutual exclusion이다. 이게 상호 배타적이야. 즉, 봐. 예를 들면 all other threads are excluded from doing the activity. 다른 그 한 스레드 빼고 다른 모든 스레드는 그 활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어. 되게 명확하지? 이게 이제 멸치 똥도 버릴 것도 없다는 거야. 영어가 내가 명확하다는 것이 여기에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 정말 A자 하나 버릴 게 없어. 그냥 이대로 통째로 외워. 봐? 너 데이트하지? 여자친구랑 있니? 없어? 바보. 한 남자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mutual exclusion을 해야 되지? 여학생들아. 그지? 한 남자가 한순간에 두 여자랑 데이트를 한다. 이거 죽일 놈이야. 그게 왜 죽일 놈이냐 하면 mutual exclusion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지. 데이트를 하는 거는 이건 상호 배타적인 거거든. 근데 이게 상호 배타성, mutual exclusion이 한국말로 배타성이야. 상호 배타적인 관계인데 상호 배타적인 거를 전제로 하는 게 데이트인데 그거를 데이트를 깨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계속해. 이제 크리티컬 섹션. Time. 뭐냐? 한 번 더 기회 줘 볼게. 살아나나 죽나 보자. 한 스레드만 한 시간 한 그거에 실현했다. 너 영어 안 배웠냐? 저 주어가 뭐냐? 그렇지. 크리티컬 섹션은 하나의 코드인데 어떤 코드인고 하니 원 스레드가 한 스레드가 한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코드 영역을 뮤추얼 익스클루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한다고.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용어가 비슷비슷한데 definition이기 때문에 명확히 다르다. critical section은 critical section 혹은 critical region은 코드 부분이야. 근데 그 코드가 한순간에 한 스레드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코드 영역을 critical section이라고 한다고. 그지? 누가 수행할 것 같아? 그 상호 배타적인 방식으로 동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definition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히 다르다. 또 마지막 락은 뭐 하는 거니? lag 은 뭐냐? 조각? 메커니즘이야. 구체적인 방법론인데 락킹, 자물쇠 말이야. 어떤 메커니즘인고 하니 다른 prevents another thread from doing something. 다른 thread가 이상한 다른 짓을 못하게 막는 장치가 락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말고 락은 내가 하는데 락을 하는 거 아니야. 락은 왜 있니? 어떤 메커니즘이니? 나 말고 다른 애들이, 다른 모든 애들이 다른 짓을 못하게 묶어놓는 게 락이야. 그게 데피니션이라고. 되게 클리어하지? 이때까지는 이거 데피니션을 보기 전에 락이 나를 묶는 것인지 남을 묶는 것인지 우리 생각 안 했었다. 그지? 근데 이 데피니션이 그렇게 지금 긴 시간을 들여서 곱씹는 이유가 definition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야. 됐다. 누가? 나랑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되고. 그래서 lock before entering, lock before entering a critical section. lock은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기 전에 lock을 해라. 누가 들어가니? critical section에 네가 들어가니? 내가 들어가니? 다른 애가 들어가기 전에 락을 해라는 거지? 아니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딴 놈을 락을 해야지, 놈아. 내가 화장실 들어가는데 락을 안 하면 딴 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응? 넌 네 친구가 가는데 네가 가서 화장실 문을 락 해주냐? 주어가 나야. 그지?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뮤추얼 익스클루전 하러 들어갈 때 싱크를 하는 과정이 이게 구체적인 방법인데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그지? 딴 놈을 락을 해라. 언락은 언제 하니? When leaving a critical section. 내가 크리티컬 섹션을 다 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다른 애들을 위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놔야지. 그래야지 그게 언락이다고. 그 다음에 thread wanting to enter locked critical section. locked then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내 thread는 must wait. 꼭 기다려야 돼. till it's unlocked. 다른 애가 락을 풀어줄 때까지 나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은 락 지금 그 자물쇠의 주인은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웨이팅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뭐 화장실이 누가 들어가 있는데 발로 집어 찬다든가 문을 부신다든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야? 조용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말 되지? 그래서 이 페이지가 무지 중요한 거다. 단어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통째로 그냥 잘 기억해. 한국말로 깨끗이 적어보고. 응? 어. 위에서 while 문이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앞쪽 면이 아니라고 저기 써져 있는데요. 어. 근데 while 문 같은 경우 앞쪽 면이 아니라는 게 분해된다는 데 어. 중간값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와일문 자체를 하나로 분해되지 않은 하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예? 문제를 풀려면.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야 이게 만일 어타믹 액션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런 뜻이야.
그래서 네 말이 맞아. 이해했지? 이게 어타믹 액션이 되면 질문처럼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오른쪽 이 개념을 듣고 보니까, 그치? 듣고 보니까 이게 어타믹 액션으로 해야 되잖아. 어타믹 액션을 이용을 해서 싱크를 맞추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타믹 액션이면 어타믹 액션이 아니면 이게 싱크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중간 값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또 오늘 100원을 저금을 하고 싶고 내 동생이 100원을 인출을 하고 싶은데 내가 100원을 인출하는 저금하는 거가 100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이게 10원, 20원, 30원, 40원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는 않잖아, 그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상식적으로 100원이 한 번에 쑥 들어가든가 아예 안 들어가든가 예금이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게 어타믹 액션이야. 그래서 이게 어타믹 액션이 아니면 이 문제가 되게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이런 얘기야. 문제를 내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뭐 크게 말해. 어디? 세 번째. 크리티컬 섹션에. 이거. 뭐가? Code that only one thread can execute at a time. Example에 code that modifies shared data. 뭐? Code that modifies shared data. 공유된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하는 코드 같은 것. 예를 들면 여기서 i잖아. i가 공유 변수지. 공유 변수를 얘는 수정하려고 올리려고 하고 얘는 줄이려고 하지. 여기서 critical section이 얘란 얘기야. 맞지? 코드지. That only one thread can execute at a time. 한순간에 한 thread만이 수행할 수 있는 코드 영역. 그러니까 요런 것처럼, 그지? 공유되는, 코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올리려고 하고, 얘는 내리려고 하는 이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이다고. 네. 모든, 락을 할 때요. 자기 프로세스 안에 모든 다른 스레드를 락시키는 건지 아니면 모든 프로세스에 다른 모든 스레드를 락시키는 건지. 모든. 데피니션이 뭐니? 나 이외에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나 말고 딴 놈을 락시켜야지. 근데 모든 프로세스에 다른 스레드 전부 락을 시키면 어떻게 시키냐는 게 문제지. 네. 오케이. 어떻게 시키냐도 문제고. 그 운영 체제 같은 데 있는 중요한 부분도 다 락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너 엄청 내공 있는 질문 하는 거야, 지금. 제 친구 고민이 뭐냐면 우리 둘이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막 대화하고 내가 딴짓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락이잖아. 우리 둘이가 제가 나한테 질문했을 때는 다른 모든 친구를 락을 해놔야지 우리 둘이만 대화할 거 아니야. 나머지 너들은 다 듣는 거지. 그지? 그걸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은 지가 어떻게 이 다른 모든 자기 이외에 나머지 60명을 락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다 막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야.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내가 내 입만 이용을 하지 내 팔을 내가 커널이잖아. 커널 내 손발을까지 어떻게 다 묶어 놓을 것인가 이게 지 고민이야. 말 되지? 그게 네 질문이잖아. 락을 하고 나서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무한루프 같은 데 빠졌을 때 통제할 수단이 있잖아. 그렇지. 언제 풀어줄지 그게 큰 일이야. 한번 락 해놓고 지가 죽어버리면 얘가 너들 다 손발을 꽁꽁 묶어놨어. 질문 못하게. 그리고 지가 죽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큰일이야. 그 말이야. 그지? 이 친구 천재 같은데? 너 천재지? 공부를 많이 하니? 맞아. 그게 이 챕터가 전체가 다룰 문제야. 우선 답부터 얘기해 주면 네가 이 전체 친구를 다 어떻게 묶냐, 락을 하냐, 그거는 서로 약속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네가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화장실에 이렇게 뭐라고 써? 제실이라고 쓰나? 아, 사용중. 오케이. 사용중이라고 써놓으면은 아무도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걸로 서로 약속을 해놨잖아.
즉 네가 이 60명을 다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사용 중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도 화장실 문에 써놓으면은 남들이 그걸 와서 보고서 스스로 락기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일이 쉬울 거 아니야.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야, 커널에 중요한 자료 구조가 많은데, 그걸 다 락을 해놓으면은 이 커널이 안 돌아갈까봐 제가 벌써 걱정을 한다고. 그래서, 락을 할 때는, 그 락 오퍼레이션, 즉, 크리티컬 섹션, 싱크니제이션에 관련된 변수만 락을 해야 되지, 중요한 변수라고 다 락을 하면 컴퓨터가 안 돌아.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I만 락을 해야 되지 이 크리티컬 섹션에 관련된 변수가 오직 I 하나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글로벌 변수로 J, K 뭐 이런 인티저 변수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누가 결정해? 프로그래머인 너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짜면 돼. 그래서 어타믹 액션은 가능한 한 조그맣게 어타믹 액션을 잡아야 돼. 네? 작은 어타믹 영역을 잡을 적에 그렇게 잡아야지 프로그램을 짜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대학원생 강의 지난주에 내가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쳐 줬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이게 타임축이거든. 어타믹 액션이 이렇게 나중에 대학원 가면 배울 텐데 투 페이지로 이러죠. 투 페이지 락킹이라고 그런다. 2단계로 락킹을 하는 거가 이게 쭉 이게 무슨 축이냐 하면 넘버 오브 리소스야. 자원의 개수들이거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하는데 어타믹 액션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락락락락 하면서 쭉 올라가고 지가 필요한 리소스를 모두 다 락을 했으면 이때부터 비긴 트랜잭션이 되거든. 트랜잭션 쫙 해서 이게 커밋을 해요. 이게 엔드 트랜잭션의 커밋이라고 그런다. 커밋을 하면 그 다음에 언락 하면서 리소스를 지가 붙잡은 걸 다 풀어줘요. 근데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 이 목적, 이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는데 리소스를 락을 해야 되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건 락이 잘 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 그치? 락이 잘 되고 이 크리티컬 섹션은 영역을 조그맣게 이렇게 잡는 게 좋다는 뜻이야. 이거를 뭐 지가 필요하다고 온통 네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우리 대학의 전체 화장실 다 락할 필요는 없잖아. 네 방만 락하면 되지. 그런 얘기야. 됐지? 야, 불을 딱딱 켜고 끄는데 공기가 들어있다. 하, 완전히 이게 내가 지금 LMS 잘못으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 이게 좋아? 강의해주니까 좋아?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야. 너들은 가만 앉아있고 나만 두들고 이게 너들이 익숙해서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교육의 양이 작아. 우선 이 범위 내를 내가 잘 못 벗어나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너들이 자습을 해오고 토론을 하면 방금 저런 질문을 갖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심화학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들한테도 손해야. 유저 레벨 스레드하고 이건 다른 얘기다. 같은 급으로. 그러니까 커널 레벨 스레드끼리의 락킹이고, 예를 들어서 유저 레벨 스레드가 커널 레벨 스레드를 제어하지는 못하지. 등급이 다른데. 애초에 자원 독점이 안 되지 않나요? CPU 레벨에서 프리엠션 때려버리면 자원 독점이 안 돼. 아니야. 그건 아닌 게, 프리엠션을 하더라도 임금이라고 해서 백성의 마누라를 뺐을 수는 없지. 뺐나? 예를 들면 그거는 불법이야, 그지? 그런 거야. 아무리 고관 대작이어도 평민의 와이프를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거지. 지가 권한이 있으면 있지. 그게 프리엠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뺏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프리엠션의 권리 남용인 거지. 그까지는 프리엠션을 하지 않아. 계속 그 스레드를 계속 돌린다는 거지. 아니, 그 스레드, 그러니까 아까 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 전부 락해 놓고 지가 죽어버리면 그 케이스거든. 그지? 그거는 좀 별난 케이스잖아. 별난 케이스에서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기면 죄를 죽여야지. 아니지. 죄를 죽이기 전에 락을 다 풀어주고 죄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그 프리엠션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 실제로. 그러니까 유저 스레드가 커널 스레드를 막 지가 급하다고 죽이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저 프리엠션이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가 리얼타임 OS거든.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쏘는데 군인들 잘 들어. 옛날에는 대포였지. 포와 내가 들었는데 이제부터 포하고 유도 미사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지? 포는 이제 화약을 두 군데를 집어넣잖아. 바깥에 화약으로 뻥 쏘면은 얘는 그냥 쭉 날아가는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정머리 위에 가서 두 번째 폭탄이 터지는 거지. 화약이 터지는 거지. 그거는 이제 파편을 확산시키기 위한 걸 하는데, 요새는 대포를 뻥 쏘는 이 화약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유도 장치가 들어있어서 얘가 지 포탄이 날개가 붙어서 어디로 갈지를 내비게이션을 해요. 내비게이션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터진다는 그만큼 진화가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란 게 그 앞 포탄 안에 CPU가 들어있다는 소리야. 새끼 CPU가. 그래서 그 새끼 CPU가 자폭을 해야 될 순간을 알고서 if then else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언제 터져야 된다는 것, 이런 거가 전부 리얼타임 OS가 거기 실려요. 놀라운 거는. 그래서, 이 군사용 무기에 리얼타임 OS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가 폭탄이 터져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은 뭐 커널 스레드보다 유저 스레드가 훨씬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을 거 아니야. 지가 폭탄이 터지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뭐 커널 스레드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터지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뭐 그냥 다 터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프로그램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제너럴 퍼포스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프로세스 돌릴 때 메인 스레드의 조건문을 서브 스레드로 컨트롤 하면 그것도 메인 스레드의 조건문이 크리티컬 코드로 되는 거예요? 아니, 크리티컬 섹션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그게 주어지는 거 아니야. 우린 프로그래머잖아. 프로그래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리티컬 섹션이다라고 정해주는 거야. 커널이 정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커널을 짠 프로그래머가 있었지. 걔들이 커널 내에 크리티컬 섹션을 다 잡아놨어. 말 되지? 이해했니? 크리티컬 섹션, 지금 우리 싱크리제이션,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공부한다, 그지? 크리티컬 섹션이 코드 부분이잖아. 그 코드 누가 정해주냐는 게 질문이야. 누가 정해줘?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프로그램의 일부야. 그것도 정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리티컬 섹션이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아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가 프로그래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이란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제 너들이 프로그램 짤 때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짤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공유 변수니까 그렇게 짜란 뜻으로 자꾸 가리키는 거야. 남이 짜는 걸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았지? 프로듀서 컨슈머 너들이 짜잖아. 프로그래머니까. 그지? 아까 프리저에 밀크 채우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 예제 프로그램 너들이 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냉장고 물 넣을 때 그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을 안 넣어놓으면 아까처럼 우유 너무 많이 사오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냉장고 문 열 때 거기 크리티컬 섹션을 짜놓으라 이거지. 알았지? 의외로 저런 질문이 중요해. 이 책에 나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내가 뭐 중요한 질문 하라고 그랬지, 수업 시간에. 그거 실현해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실제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거 아니었는데? 그거였어? 그건 내가 답을 해놨는데 그것도 날아가 버렸는데, 제 친구가 지난주 수업 마치고 질문한 거가 쉘을 너들 리눅스 깔았어? 자기 컴퓨터 전부 리눅스 깔아. 이제 리눅스 갖고서 일하는 거고, 학기 말에 리눅스 실습 시험도 본다. 이게 OS가 한 학기에 다 배우기 때문에 한 학기에 다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리눅스 평소에 리눅스를 내가 거의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리눅스 그냥 알아서 해. 나는 시험만 봐. 뭘 보냐면 리눅스는 옛날 도서같이 프롬프트 같듯이 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여기 커맨드를 이렇게 친다, 그지? 커맨드 내가 오이 가르쳐 주는 거 리눅스 커맨드 딱 하나밖에 없다. 맨맨이야. 맨맨 이렇게 쳐봐. 이게 매뉴얼이란 뜻이다. 매뉴얼에 대한 매뉴얼을 보여달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은 리눅스 매뉴얼이 쫙 나와. 그래서 리눅스에 맨하고 너도 편집기 뭐 있으니 VIS지 이렇게 하면 VI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리눅스 커맨드 아는 게 뭐니? CD? 어. 오케이. Man, make a DIR. 이거 하면은 매뉴얼 나오니까 이거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직 가르쳐주는 커맨드 하나밖에 없어. Man, man이야. 매뉴얼에, 매뉴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너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 자, 여기서 다른 얘기다. 이렇게 이거를 콘솔이라고 그래, 그치? 콘솔이라고 하고 이 화면이 쉘이야. 이쉘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얘가 돌아가는데 쉘이 뭐라 클록 0가 스케드지 어 원이 스와이브지 2가 페이저지 3가 이니시거든 4가 아 로그인이야. 아아 쏘리 이니시고 TTY 5가 로그인이야. 6가 패스워드. 7이 쉘 정도 돼. 요새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나머지 다 빼고 핵심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가 쭉 만들어져서 7번 PID가 7번 정도 되면 쉘이 도는데 쉘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어? 어플리케이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돌면 이 창이 뜨고 요 퍼센트 마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 그지? 이렇게 나타나면서 밑에 깜빡깜빡 하거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치는 거지. 뭐 Change Directory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옛날에 너들 도스에 커맨드 치는 창이랑 똑같다. 그지? 이런 게 뜨는데 제 친구 질문이 뭐냐면 Change Directory 하고 이렇게 엔터 치면 디렉토리를 어디로 체인지를 하잖아. 디폴트로 체인지 디렉토리 엔터 치면 그냥 홈으로 체인지 디렉토리가 이루어지거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쉘이란 앞에서 쭉 와서 이게 7번 프로세스잖아. 쉘이란 페어런트 프로세스의 차일드가 체인지 디렉토리란 차일드가 만들어져서 쉘이 인터프리터야. 얘가 커맨드 인터프리터야. 그지? 커맨드를 인터프리터 하는 놈인데 아까 빈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CD 치고 엔터 치면 이 쉘이란 프로그램이 얘를 가져가서 인터프리터를 해서 아 얘가 CD구나 하는 걸 알고 CD 체인지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그 스레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포크를 해서 얘를 이그잭을 얘를 해주는 거야. 이그잭을 해주고 수행을 한 다음에 다 되면 얘를 죽이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커맨드를 치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make mkdir 이렇게 하면은 쉘이 child 프로세스를 또 포크를 해서 make dir을 이그잭을 하고 make dir을 한 다음에 이 끝나면 다시 얘를 죽이고 또 자기한테 와서 또 꽉꽉 끓이는 거라고.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커맨드 인터프리터가 그래서 모든 얘는 사실은 시스템 프로세스인데 얘가 모든 유저 프로세스의 페어런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고, 응? 그러니까 쉘 커맨드에서 내리는 너들이 주는 모든 숙제 일은 이렇게 차일드 프로세스들이 하고 페어런트는 이 쉘이다. 근데 제 친구가 질문한 게 뭐냐면 이 쉘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차일드를 이 쉘이 만든 즉 자기가 로그인한 이후부터 만든 모든 프로세스를 다 죽이고 자기가 죽어야지
이게 깨끗하게 댕글링 포인트 뭐 오픈 이거 이런 단어 알아? 이게 고아란 뜻이야. 예? 고아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child를 정리 안 하고 자기가 죽으면 이 child가 앞으로 죽을 가능성도 없어. 얘는 뭐 어떻게 관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그 고아가 되는 거야. 오픈이 된다고. 수동으로 죽여야 돼. 아니. 그래서 쉘을 죽이면 지가 알아서 팍팍팍만 죽인다. 윈도우즈도 똑같지. 윈도우즈도 로그인할 때 뭐 강제로 죽이겠습니까? 자꾸 이런 거 물어보지 귀찮게. 그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야. 이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나 똑같으니까. 이제 이해되니? 명령을 저럴 때 파이프라인으로 넣으면 두 배로 넣어. 파이프는 여기에서 CD 메이크디아야. 이러면 파이프로 어떻게 생기잖아. 그러면 쉘 밑에 CD가 생기고 MKDIR 뭐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근데 보통 MKDIR 이렇게 안 하고 이러면 저기 LS하고 뭐 서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검색하는 것까지 하면 한쪽에서 리스트 하면 이게 파일 종류가 뭐 수백 개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라 뭐 이런 거를 파이프로 하면 얘가 이쪽으로 인풋으로 먹어. 이렇게 두 개가 파이프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때도 쉘을 죽이면 이 밑에 생성된 child 프로세스를 다 죽이게 돼. 쉘에서 그걸 하면 포크 하는 거 아니고 쓰레기 포크를 하는 거야. 쉘에서 그런 A.5를 실행시키면 포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쉘이 그래. 이 질문이 여기에서 깜빡거리는데 뭐라 했어? A.out 컴파일 한 다음에 GCC 해서 hello.h hello.c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컴파일 끝나고 A.out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A.out 걸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쉘이 A.out을 포크를 하고 포크를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 프로세스. 누구랑 어떤 프로세서? 아니 child 프로세스인데 그 놈이 어떻게 생겼어? 부모랑 똑같은 놈. 누구니? 자기. 그러니까 쉘이랑 정확히 똑같은 놈을 얘가 만든다고. 그러면은 쉘이 두 개 돌지.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 A.out을 돌리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해? 이그젝을 한다고. 항상 이 뒤에 이그젝 할 때 이때 A.out이 들어가. 그래서 쉘의 육신을 다 버리고 자기 A.out의 육신을 대신 집어넣어서 돌리기 때문에 만드는 child가 지가 도는 거야. 됐니? 낮아서 너 자꾸 잘래? 윤진이 언제 던져? 낮아서 몰라? 윤진이 멋있어, 그지? 그 미국에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컸냐면 대충 2m짜리가 보통 평균이야. 그 속에 가서 유인진이가 서바이브 하는 거 보면 놀랍다니까. 다저스가 읽어볼까? 너 곤란한 거 걸렸구나. 읽어봐. 해석을 해. 시작. 컨티뉴면 알고리즘이 앞에 있었나? 여기 할 차례인가? 맞지? 여기. 야 이거 오늘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시간은 다 돼가고 해. Enforcing mutual exclusion. mutual exclusion을 이제 강화하는 방법이 뭐냐? 유저한테는 계속해.
thread는 서로서로 왜 explicit하게 이 바깥에서 협 코디네이트 되도록 짜줘야 된다. 그게 아까 내가 바깥에서 짠다는 말이 너들 프로그래머가 그거를 프로그램 짤 적에 그거를 밖에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다. 예? 그다. OS에서 OS 측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크리티컬 섹션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여기서부터 크리티컬 섹션이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크리티컬 섹션이 끝이다. 락 언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락킹을 하는 거는 OS의 몫이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락 언락을 집어넣는 거는 프로그래머인 너들의 몫이고, 그지? 그러니까 락이란 그 시스템 콜과 언락이란 시스템 콜을 쓰는데 그 실제로 어떤 변수들을 그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있는 변수를 전부 락킹하는 거는 OS의 몫이다 그런 뜻이다. 이게 함축된 의미가 되게 많네. 그 다음 하드웨어가 또 해줘야 될 일은 하드웨어도 CPU 같은 것도 mutual exclusion을 지원하는 명령어가 있어. command가 있다고. 락이란 command가 있어요. assembly 레벨에서. 그런 거가 지원이 돼야지 멀티 프로그램, 멀티 프로세싱이 되는 CPU가 된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해법이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다. 잘 들어? 졸지 말고? 잘 들어? 뭐니? 첫째가 뭐? 읽어. 야, 다졌어. 너랑 나랑 왜 이렇게 장단이 코퍼레이션이 안 되냐? 싱크가 안 돼서 그래. 첫째가 avoid starvation이다. 그지? 스타베이션이 뭐냐? 기아 상태다. 배가 고파서 죽는 거. 즉 크리티컬 섹션이 여기 크리티컬 섹션이 있는데 여기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은 스레드가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크리티컬 섹션이야. 아까 I는 I 플러스 1 뭐 이쪽에서 하는 거 있지.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 시작이고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avoid starvation 이란 거는 크리티컬 섹션에 한 놈이 들어갔어. 그러면 지가 이 프로세싱을 하는 스레드가 되지. 그래서 안 나와. 아까 제 친구 얘기처럼 이게 무한룹을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안에서 무한룹을 돌고 있고 밖에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 바깥에 다른 스레드들이 어떻게 무한히 기다리지. 이게 스타베이션이야. 다른 프로세스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무한히 기다리는 게 이 속에 밥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밥을 안 줘서 얘가 기아에 배가 고파서 죽는 거를 피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하는데 첫 번째 솔빙이 해법이 스타베이션을 피하도록 해라. 즉 무한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If a thread starts trying to gain access to the critical section, 어떤 스레드가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려고 시작을 하면 유한한 시간 내에 걔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Then it should eventually succeed. 그지? 결국 종국에는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starvation이 피하는 방법이라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데드락. 데드락이 뭔지 알지? 교차로에 이렇게 서로 막 머리 자동차 머리 뒤밀고 나는 안 피하고 싶고 자기 상대를 피하라고 하는 게 데드락이다. 그지?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못 가지. 그게 데드락 상태인데 무한히 이렇게 서로 들이밀다가 데드락 상태에 걸리는 것도 피해야 된다고. 그지? 서로 얘들 간에도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는 얘들 간에도
아까는 스타베이션을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게 얘가 무한히 얘 때문에 바깥에 애들이 무한히 기다리지. 그지? 그래서 얘를 안에 들어간 놈을 잘 관리를 해서 무한히 기다리도록 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밖에 기다리는 놈들끼리도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얘는 다 나가줬는데 지들끼리 서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그게 데들락인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 꼭 제시되어야 된다. 그게 솔루션이야. 알았니?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는 난 크리티컬 섹션에서는 스레드는 메이 홀트야. 홀트 스탑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는 홀트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즉 아까처럼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지? 그게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강화한 어떤 개념적인 거고, 자 이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다. 알고리즘에서 꼭 챙겨야 될 게 두 가지다, 그지? 첫 번째 뭐? Avoid starvation. Starvation은 피해야 돼.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더라도. 두 번째, Avoid mutual exclusion. Deadlock. Deadlock도 피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로 일단 informal한 방법을 설명을 해봐. 그 옆에 할까? 2학년? 그 뒤에 형부터 할까? 너 3학년이냐? 네가 먼저 하고 그 앞으로. 그 다음에 너 2학년 한다? 2학년 너 혼자 오냐?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해. 설명을 해봐. 읽는 건 나도 읽을 줄 알아. Informal Description 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알고리즘이 이 왼쪽에 있는 거 있지? 얘를 말로 설명하는 거야. 해봐. 이글루 with a blackboard inside. 이글루 어떻게 생겼냐? 어? 자, 이글루가 사는 동네 이름 뭐냐? 알래스카. 이렇게 해서? 아니지, 이렇게 생겼지? 이거 언제까지 거려? 이걸로 치면 뭐요? 아, 문이 너무 크다, 그지? 얼어 죽겠다. 자, 이게 이걸로다. 이걸로처럼 안 보인다. 어쨌든, 여기 문이거든? 이게 이걸로인데, 제 알고리즘이 뭘 설명하냐면, 봐, 이글루 with a blackboard inside. 이글루 속에 실판이 하나 들어있대. 어? 실판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다음 계속해. 한 사람이 여기 동시에. Only one person fit in the igloo at the time. 한순간에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작은 집이야. 전제가, 그 다음. In the igloo, there is a blackboard. 이글루 안에 블랙보드 하나가 들어있고, which is large enough to hold only one value. 요 크기가 글자 하나 쓰기에 딱 맞아. 아, 글자 두 자를 못 쓴다고. 그 다음. 어디야? 그래서 이제 thread that wants to execute the critical section.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고 싶은 스레드가 뭘 해? Enters the igloo. 이글루 안에 들어가고 and examines the blackboard. 블랙보드를 examine 해보는 거야.
들이다 보면 if 이제 중요하다. 정신 차려라. If it's a number, 그 숫자가 is not on the blackboard. If it's a number, sorry, 내 숫자가 내가 1번이거나 2번인데 내 숫자가 칠판에 적혀져 있지 않으면 not on the blackboard다, 그치? 내 it's a number가 내 숫자가 그 blackboard에 적혀 있지 않으면 it leaves the igloo, 이글루를 떠나 못 들어간다고. Goes outside, 밖에 나가서 runs laps around the igloo, 이글루 밖에 빙빙 돌아다니게. 그냥 랩을 뱅뱅 돈다고. 언제 다시 봐? 시간 날 때 또 칠판 들여다보고 그 칠판에 적힌 숫자가 내 숫자가 아니면 또 밖에서 추운데 뱅뱅 돌아다녀야 돼. 그게 계속된다, 그지? After a while, 한참 후에 it goes back inside, 다시 안에 들어와서 and checks the blackboard again. 그 블랙보드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this busy waiting, 이런 과정을 busy waiting이라고 그래. 안에 들여다보고 아니면 또 바깥에 뱅뱅 돌다가 또 한참 돌다가 또 들여다보고, 쉽게 이거는 코드로 그렇게 짠다. 또 숫자를 들여다보고 자기 숫자면은 들어가고 자기 숫자가 아니면은 자기 차례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this busy waiting continues until eventually its number is on the blackboard. 지 숫자가 칠판에 적혀 있을 때까지 busy waiting이 계속된다는 거야. 그래서 if its number is on the blackboard, 만일 지 숫자가 그 칠판에 적혀 있다면 it leaves the igloo, 이제 이글루를 떠나서 and goes into the critical section.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when it returns from the critical section, critical section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으면 it enters the igloo, 지가 이글루 안에 들어가서 which is the other thread running, the other thread's number on the blackboard, 다른 thread의 번호를 그 칠판에 적어 놓는다고. 자, 이해했지? 이글루에 칠판 있는데 내가 누군가 남이 내 번호를 적어주면 내가 들어가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남의 번호를 적어줘요. 그런 알고리즘이야. 그러면은, 자, 첫째,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해결되니? 어떤 관점에서? 내가 해결되니? 라고 하면은 너들은 머리에 속에 뭘 돌려야 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치? 첫째, 스타베이션 피했냐? 둘째, 데드락 피할 수 있냐? 이 알고리즘으로. 그 관점에서 이걸 평가해야 돼. 어때? 스타베이션 일어나? 안 일어나? 어떻게 짜내야 돼? 얘가 남의 번호를 안 적어주면 스타베이션 일어나지. 그치? 그 다음에 서로 여러 애들이 와서 이 번호를 쳐다보다가 밖에 이렇게 들어오려는 애들끼리 싸워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니? 그건 없는 것 같아. 스타베이션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앞에 2학년이 한번 해봐. 안 보이냐? 자, 이게 코드가 스레드 1 코드가 이만큼이고, 응? 스레드 1 코드가 이만큼이고 스레드 2 코드가 이만큼이야. 스레드 1 코드는 지 것만, 얘 것만 수행하고 2는 자기 것만 수행해. 1은 while true, 그지? 무한루프가 돈다? 무한이 도는데 while turn not 1이면 자기가 1이니까 1이 아니면 do nothing이지. 이게 busy waiting이라고 했잖아. 밖에 그냥 빙빙 돌고 있고, 아니면 빠져나와서 땡땡이니까, 그지? 아니면 빠져나와서 critical section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하고 크리티컬 섹션이 끝나면 턴을 2로 바꿔놓고 어더 크리티컬, 난 크리티컬 코드를 수행하면 되지. 얘도 반대야. 그지?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타베이션 피했냐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 집에 가서. 알았지? 두 번째. 너 해? 죄송한데 안 보여요. 저 모니터도 안 보여? 머리
왜 안 켜져 있어? 양쪽 다 안 켜져 있어? 파워 꽂아. 야, 이때까지 뭘. 안 켜져 있으면 말을 해야지. 켜졌어? 응? 저쪽 거는? 켜져 있었어? 이때까지 그걸 안 켜고 뭐 해? 어? 어, 해? 아빠는 세벨드가 그 자신감의 물로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세벨드를 바꾸려고 하고, 바뀌지 않았을 때. 자, 이제 다른 알고리즘이다. 두 번째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지금은 앞에 1번 알고리즘은 이글루가 하나밖에 없었어.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글루가 두 개야. 자기 이글루를 각자 갖고 있다고. 그 얘기다, 그지? 그래서 thread can examine and alter its own blackboard. 아까는 공동의 블랙보드에 가서 적었는데, 이제 자기 블랙보드에 숫자를 적는데. 그 다음? 그래서 thread는 can examine, 들여다보고, but not alter, 바꾸지는 못하고, the other thread blackboard, 다른 애들, 다른 애 blackboard를 바꾼대. 지금 안 바꾸고. 그래서 true on blackboard, blackboard에 true라고 적어놓으면 that thread is on the critical section, true라고 적혀져 있는 블랙보드의 주인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대. 따라오니? 이글루가 여러 개야, 두 개야. 두 개인데 내 거는 못 바꾸고 남의 거를 바꾸는 거야. 남의 거에 가서 내가 추루라고 적어놓으면 그 놈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a thread that wants to execute the critical section enters the other thread igloo and examine the blackboard. 다른 애한테 가서 그 블랙보드 보고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겠어? 지 거 안 하고 왜 남의 걸로 하겠어? 응? 읽어봐. 써놨잖아. It looks for false. 거짓을 찾는데 on the blackboard, 블랙보드에 이 false가 indicating 하기를 that other thread is not in the critical section. 다른 thread가 false를 찾는 이유가 다른 애가 지금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애가 false를 찾으면 찾는 순간 자기가 들어가는 거지. When that happened, 그 다른 친구의 blackboard에 false가 적혀 있는 것을 일어나면 it goes back to its own 이글루, 자기 이글루에 와서 and writes true on its own blackboard. 지 블랙보드에 true라고 적고 and then go into the critical section. 지 critical section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쳐다보기는 이글루가 두 개인데 너 이름 뭐냐? 미정. 미정이 이글루, 저 블랙보드를 내가 자꾸 쳐다보는 거야. 언제까지? 미정이가 false라고 적혔을 때까지. 그러고 나가서 미정이가 false라고 적어놓으면 즉시 나한테 와서 내가 true라고 바꿔놓고 내 보드를 true라고 바꿔놓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미정이가 밖에 있다가 이제 미정이 내 걸 또 쳐다보겠지. 언제까지? 내가 true라고 적혀있으면 지는 못 들어오고 내가 false라고 바꿀 때까지 미정이는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온다. 감 잡았지? 자,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베이션 방지되니?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방지되니? 잘 생각해. 시험에 내줄 테니까 고민해보라고. 그게 이 코드야. 맞아? 맞아? 설명할 수 있어? 봐. 이게 while true면 t1이 자기 거가 true면 while t2 in critical section equal to true, t2가 true면 즉 t2가 critical section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do nothing을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T2가 false가 되면 밖에 나와서 자기 글을 true로 바꾸지. 그러고 나서 critical section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글을 false로 바꾸지. 그러면 미정이가 내가 false로 된 걸 보고 미정이 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지? 얘는 거꾸로 돼. 미정이, 이게 미정이 건데 미정이는 거꾸로 해놨을 거라고. 요거를 약간 더 수정한 게 저쪽 버전이야. 알았니? 그래서 여기서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될 거는 자세히 봐. 여러 가지 사실은 혼자서 생각하기보다 이런 거는 친구랑 토론해 보는 게 좋아.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토론해 보면 야 이게 무한히 기다리는 경우가 있냐. 그지? 내가 즉 무한히 starvation이 생긴다는 그런 나 혼자 독식한다는 얘기야. 그지? 나는 critical section을 독식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애들이 전부 다 critical section을 무한히 아무리 기다려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냐. 그걸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무관하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애들끼리 그 데드락에 걸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액세스를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냐. 또 그걸 또 쳐다봐야 돼. 자 됐고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임시로 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에듀 클래스 OS 그 강좌 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급히 올려놓으라고 할 테니까 이번 주부터는 또 그쪽을 액세스해봐. 됐지? 네. 질문 있니?